배터리 대장주의 어떤 지각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LG 화학 자리를 삼성 SDI가 지금 올라선 건데요. 좀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성종 기자 준비했죠. 네. 네. 그동안에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3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거는 역시 LG 화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 SDI가 LG 화학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 삼성 SDI 시총이 LG 화학을 앞선 것은 2007년 초 이후 처음이니까요. 한 14년 만에 네. 역전을 한 건데요. 그동안은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2018년, 2019년까지만 해도 두 회사의 시총이 뭐 20조 원 안팎에서 이렇게 좀 LG화학이 좀 앞선 모습이었는데 작년에 양사 모두 아주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역시 네. 2차 전지, 이 전기차 시대가 이제 개화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많은 관심들이 몰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을 끌어올린 건데 뭐 올해 들어서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지금 작년에 오른 걸 생각하면 사실 올해 조정받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 와중에 일단 삼성 SDI가 LG화학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변화가 너무 놀랍다는 사실 아니었어요. 좀 예상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계속 LG화학, SK이노베이션, 자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 SDI는 뭐 2차 전지 배터리로만 묵묵히 일을 해오기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변화를 예측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 경쟁력과 어떤 이런 차별화 이런 것 좀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LG화학이 가장 이제 우리 3사 중에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도 많이 앞서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과 비교되는 것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LG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러면서 LG 입장에서는 또 과감한 투자들을 계속 해왔고요. 네. SK도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후발주자로서 좀 추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조금 소극적이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로 투자에 있어서 되게 신중한 네.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게 삼성 SDI가 이제 미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반전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 또 미국 진출을 이렇게 삼성 SDI가 결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 현지에서의 어떤 수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잇따라서 지금 배터리 부문의 물적 분할 결정을 내린 것도 역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돌리게 하면서 하지만 2차 전지 셀 업체에 투자는 하고 싶고 그렇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 SDI의 관심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면서 이 LG화학이 특히나 그 중심에 지금 위치해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리콜 이슈나 화재 이슈에 그렇게 막 얽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삼성 SDI 쪽으로 조금 더 좀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고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배터리 타입이거든요. 네. LG화학은 파우치형의 배터리를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고 삼성 SDI는 각형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타입에서의 어떤 안전성이 또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 삼성 SDI의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 낙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 SDI가 수익성 측면에서 그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좋은 평가를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 거꾸로 이제 LG화학은 배터리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된 충당금을 뭐 터질 때마다 막 수천억 원씩 쌓아놔야 되는 네.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에 대한 조금 불안감,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연간 EBITDA가 올해는 2조 4천억 원, 내년에는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수익 창출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2분기에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당분간 배터리 대장주로서 삼성 SDI 좀 안착이 가능할지 요거 좀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삼성 SDI부터 좀 살펴보면요. 역시 3분기에는 BMW 신규 모델 공급을 시작으로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 부문이,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배터리 비용을 좀 낮춰달라는 요구들을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각형 배터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 절감이 조금 더 용이하다, 상대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 삼성 SDI가 조금 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신규 협력,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라는 좀 전망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증설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지금 밝힌 상태인데 네. 이것이 확정 발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바로 미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최근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예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LG화학을 보면 이슈가 참 많습니다. 뭐 GM 리콜, 폭스바겐 화재, 또 미국에서 ESS가 화재가 있었고요. 또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심사를 좀 연기하는 또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하이투자증권의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일단 리콜 관련해서 충당금 설정 비율이 어떻게 좀 결정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변수이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타입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우치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이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의 신뢰를 다시 되찾는 것이 LG화학으로서는 가장 큰 숙제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익이 얼마나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한테 다시 믿음을 되찾는 그런 부분이 LG화학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역시 물적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KTB 투자증권에서는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이 배터리 신설법인의 IPO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또 의견을 내고 있고요. 왜냐하면 배터리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의 우선순위가 IPO가 좀 뒤에 있다라고 KTB 투자증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진짜 지금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최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외에서는 뭐 파트너사의 펀딩이나 차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PO 순으로 그런 투자 조달 자금을 조달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지금 벌써부터 우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체로서의 투자 매력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비교해가면서 3사를 비교해가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